요즘에 노션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기획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있고 인스타그램 릴스라던가 아니면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노션으로 대본을 작성하고 일정을 잡으시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직접 제작한 노션 템플릿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개할까 합니다. 바로 제가 제작한 노션 템플릿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금 노션 화면 보면서 오늘 소개드리는 컨텐츠 관리 템플릿 하나씩 보도록 하죠. 해당 컨텐츠는 전체적으로 총 3단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단, 2단, 3단. 1단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여러가지 소스들을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이건 여러분들의 그 컨텐츠 제작 방식이라든가 양식에 맞게 수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2단 레이어와 3단 레이어에 있는 각 데이터베이스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작업을 할 때 이 2단 레이어만 사용을 할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네임에는 컨텐츠의 주제를 적어주면 됩니다. 저는 노션 템플릿 공유라고 하는 예시를 적었고, 이 컨텐츠가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릴스 이렇게 올라갈 거다 라는 거를 표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데이트에는 이 영상이 기획된 시점부터 업로드가 모두 다 완료된 시점까지 기간을 잡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프로그레스는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상태는 현재 해당 주제의 컨텐츠가 어떤 단계인가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디테일 링크는 릴레이션 항목이고요. 릴레이션을 어디다 걸어놨냐, 이 디테일 항목에다가 제가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3단의 위치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자, 그러면 페이지 안은 어떻느냐. 자, 페이지 내부를 들어가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템플릿을 생성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뜨게 만들어 놨어요. 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렌즈 리뷰라는 테마로 유튜브 컨텐츠랑 쇼스 이렇게 두 개 올릴 거고요. 기간은 23일부터 24일까지로 잡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간 중인 거죠. 이 상태에서 여기 딱 눌러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페이지 템플릿을 통해서 미리 다 세팅을 해놓은 거라서 추가로 건드리실 필요는 없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값들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유튜브용이니까 스크립트 작성해야 될 거고요. 당연히 영상 촬영 필요하고요. 영상 편집도 필요하고요. 유튜브 업로드와 쇼츠 업로드 이 두 개도 필요합니다. 이렇게가 이 렌즈 리뷰를 컨텐츠로 제작하기 위한 워크플로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완료될 때마다 이 컴플리트 체크박스에다가 체크를 하나씩 해줍니다. 그러면 화면 보시면 이 프로그레스 바가 자동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당연히 이 대시보드 화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업로드와 쇼츠 업로드가 완료가 됐다라고 한다면 해당 주소를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만약에 별도 URL 속성을 부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선 추가를 시켜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다 됐다라고 한다면 디테일 워크 보시면 이 렌즈 리뷰 항목에, 새로 생긴 렌즈 리뷰 항목에 아까 전에 이 페이지에서 추가했던 이 다섯 단계의 각 과업들이 동일하게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링크 보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동일해요. 다만 필터를 통해서 특정 페이지만 보이도록 제가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 디테일 링크, 여기는 당연히 이제 속성 값들이 쭉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릴레이션 연결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여기다가는 그냥 네, 보기에서 숨기게 해서 숨겨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컨텐츠 관리 노션 템플릿 소개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노션 템플릿은 영상 설명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링크 들어가신 다음에 템플릿 복제 누르셔서 여러분들의 노션 페이지에 바로 추가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컨텐츠도 여러분들의 비디오 라이프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전 캡선다 실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